대사 만능입니다. 오늘은 우거머쉬 3편 볼륨 3 우거머쉬 블랙 다음 편이죠. 블랙은 이 편은 다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 게 가운데 있는 여자 일러스트가 무슨 코드레아인가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아름다운 여성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자, 노클래스 모드 똑같고 검신 모드 있고요. 검신이 브레인 클립이 40개를 줄었네요. 한 넘어가졌어. 버너 모드, 월롱 모드, 카탈리스트 모드 다 똑같고요. 사이커라는 게 새로 생겼네요. 뭔지 모르겠고 우선 What softly chaos and violence that my algorithms cannot provide call you blazing I shall res- 저건 뭐지? 저게 뭐였죠? 그리고 왜 이렇게 사방이 탁 튀었어? 이거 다 총알이면 다 피해야 되네. 너무 딱한데? 뭘 못하니까 뭐 피할 데가 없어. 근데 저 캐릭터가 작아졌네. 좀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그리고 사방이 탁 피었으니까 브레인 클랩이 대박이네. 제가 뭐 브레인 클랩이 뭐 하는 것도 280살이야. 방음물이 없으니까 뻥 터지니까 그냥 대박 터지는 거야. 이거 터져봐서 나도 터지다. 조심하십니까? 나는 초고수가 되었던 것인가? 한 방에 585? 아 근데 살아남기가 좀 힘들겠네요. 근데 장애물이 없으니까 저번에 쓰던 꼼수 못쓰겠네. 어쨌든 노클래스 모드 한번 해봤고요. 검신 모드 한번 해볼까요? 검신 모드 그전에 너무 어려웠었는데 화면도 좀 넓어졌고 캐릭터가 작아진 것 같죠. 검신 이렇게 말하면 우리 40... 브레인 클랩이 40개마다 터진다니까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얘기할 수 없네. 이거 한번 터져보자. 34 터졌고 근데 너무 다르네. 이거 움직이는 이유가 있겠네. 쏘라니 기다려서 움직여야 돼. 어우야 40개마다 터지는 것도 40개 쓰러진 것도 쓰러진 거지만 이게 장애물이 없으니까 터질 때 화끈하게 죽어가지고 40개 치우기 없으면 좋은데. 아이고야 이렇게 400이 고정과제였는데 400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이 턱 세워가지고 브레인 클랩이 훨씬 더 위력이 아니고 요소 차원의 대처를 준 거고요. 쏘지? 반다짐하게? 아우 이마가 가려워 어떡해. 이렇게 이런 시간제 액션 게임하고 있는데 모기가 들어왔다 이런 미치는 거죠. 이거 들어오긴 하는데 이건 가려워. 어 괜찮을 것 같아. 50초만 찾자. 50초만 펑펑 터지고요. 뭐 하나 방지할 때마다 펑펑 터지냐. 이거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이랬네? 뭔가 띵땡땡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가는 길이 없어졌네? 여기 무한이, 앱이 무한으로 바뀌었는데요? 나레이션이 없어져가지고 길이 플랫이 보니까. 아우, 11명 부족하네. 그래도 서바이브 해가지고. 이거 그럼 도망만 다니면 서바이브는 엄청 쉽겠는데요? 가장 쉬운 건어모드 화끈하게. 엄청 쉽겠다, 건어모드. 편에서 제가 너무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그런지 쑥쑥 넘어가네. 쑥쑥 이런거에서 얘기를 한꺼번에 달성. 첫 턴에 월록. 그래서 블레이드 세인트 찍어버렸죠. 850도 월록도 총은 좋은걸 주지만 연결 밖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혹시 굴리지 말고 액션 게임이라 생각하고 옆으로 가면 가면서 소리 하나 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따라간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끝이 없으니까 이게 또 이게 또 약간 다른 점 그렇네. 끝이 없으니까 쭉쭉 가면 돼요. 아이고야, 저기서 두 방을 맞아버렸네. 말하다 죽은 거 인정해 주시면. 근데 저쪽으로 쭉쭉 가니까 벽이 별로 안 나오네요. 멋지 모드 할 때는 쭉쭉 가야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줘야. 벌써, 벌써 맞았어? 싫어야 됐다. 이거 뭐 싫어 터져줘야? 이게 브레이크들이 터져줘야? 많다? 월록 몰드가 생명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힘든데요? 집중 좀 해야겠다. 자, 대사를 좀 그만하고 집중해서 400 부정까지 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깨는 거지. 번호 몰드로 850명 수준으로 부정까지 시작하자마자 석탄이네요. 석탄이라고 말하면 좀 민망한가? 1편, 2편을 해봤잖아. 자, 월록 모드. 짜증나게 갚아버리고요. 50명 주겠다고? 하긴 아까 3명 주겠는데, 뭐, 총 주세요. 어? 아. 화면이 잠깐 빠져나갔었는데, 안쪽으로.
점검됐지? 자, 카탈리스트 모드 펑펑 터지니까 카탈리스트 모드가 좀 대박 됐네요. 궁금한 건 이 사이커가 뭐죠? 사이커? 사이커? 카탈리스트 모드랑 뭐가 다르길래? 똑같은 것 같은데? 단순한 게임을 모두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른 게임으로 만들 수가 있죠. 느낌이 좀 조금씩 달라요 진짜로. 자, 한 바퀴 띵 다 돌았는데 사이커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40K의 브레인 클랩. 아, 카탈리스트보다 더 센 거구나. 카탈리스트는 50K요. 오케이 오케이. 원래는 노플레스 모드는 60K였잖아요. 아, 월록으로 제가 명적을 살렸기 때문에 월록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총을 가지고 우리 체력이 둘밖에 없다는 거고 총을 쏴버렸죠. 제일 어렵네. 그치. 아니, 이 게임의 지금 브레인클랩이 핵심인데 브레인클랩은 제일 안 터지고 조금 좋은 총 썼다고 라이플 두 개밖에 안 줘? 라이플 세 개는 좀 되긴 하네. 이게 월동 모드가 제일 어려워졌네. 이상하잖아요. 어째 날카리들이. 오, 노! 22? 현재 적응돼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는가? 블랙하다 왔을 때 이 편을 한 김에 게임을 즐겼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재 적응이 좀 어렵겠네. 금방 어려워졌어? 아니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넓은데? 보고 피하면 되는데 여기 바로 맞았다. 바로 맞았다. 오 노! 월록 진짜 어렵다. 오늘 딴 걸로. 카탈리스트 모드로 살아남기 한번 해볼게. 살아남기 90초 버티기. 무시 설치지 말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살아남기. 능력 최선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위에서 나오면서 쏘는 분들은 역시 제일 좋죠. 자, 벌써 월록 모드보다 좋아졌죠? 생명 라이프도 더 많아. 펑펑 터져. 월록 모드. 힘들긴 힘들긴 힘들긴.
서울은 아 살아남게 한다면서 나 뭔 짓 한 거야? 일단 좀 현지 적응해버렸나 봐요. 이 게임이 어렵게 느껴지지? 시간을 보고 살아남았는데 왜 킬을 보고 있었어? 아 대충 뭐지? 시간됐어. 시간입니까? 제일 생총 대충 죽은 것이다? 아 생명 하나 나왔어. 하나가도 65초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빡빡 터질 것 같아. 보고 써야지. 아무리 한 번 보고 있으니까. 재수 그러면 끝났고요. 아, 못 살아남나? 에너지 좀 많은 놈. 사이클 에너지 둘밖에 없고 검신으로 살아남기. 그래. 검신으로 살아남기. 총 필요 없어. 도망다니면서 이거는 뭐 적을 때릴 것도 없이 도망다니면서 칼질만 하면 되잖아. 왜 안 쏘니? 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쏘든지. 걸음질 치는 게 기본 백스톱이 기본이에요. 어디서는 아마 지금 도망에 치는 게 되니까 브레인 클랩이 하나도 안 터지네. 사이사이로 매몰 사이사이로 착착 깨자내기만 하면 바로 네 맞았다 15초만 버 못 버티죠. 아 뭘로 버틸 수 있지? 검신 모드 서바이브 냅고 죽여야 되네. 이 검신 모드는 아까 서바이브 했네. 아 역시 두 개 다 못 깬 월록 모드 둘 중에 하나. 이런 거도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로 잡았습니다. 이번 편에 할 것 같아요. 현지 적응이 좀 못 되긴 한데 괜히 현지화가 되버려가지고 게임이 살짝 어렵거든요. 뭐 1편 2편은 확실히 쉬워요. 우와머 쉬 해낸다고 했죠? 해냈습니다. 우버모씨 볼륨 3 3편도 역시 대박이네요.
다섯 편을 한꺼번에 시리즈로 사면서 약간 불안하게 됐는데 그냥 똑같은 거 다섯 개 산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데 그 맛이 다 달라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해외 세일할 때는 550원이고요. 그 패키지 세일할 때는 막 3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꼭 사서 하세요. 대박입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